지금 8시 정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사가 뭐의 약자냐 하면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약자입니다. 중앙에도 민기사가 있고, 전국 각 지역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또는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이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저희 안양군부의 의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갖기를 했습니다. 갖기로. 오늘 3차 민기사 포럼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뭐 사상과 제도, 체제를 넘어서는 인류의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자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기후 에너지 위기와 시민의 역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시작하면서 우리 정금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이 지금 세 번째 포럼인데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나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 고온의 날씨와 그다음에 폭우와 홍수,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산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기후 에너지 위기를 주제로,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 계시는 박정순 박사님을 모시고, 기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정부나 이렇게 기업 또, 그리고 단체들, 이런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들로 살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그런 경각심들을 높여 나갈 때더좀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정순 박사님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사님을 좀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전순 박사는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데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바로 의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울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이제 들어가서 중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지금 34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고 지금은 명예 선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박사님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정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 에너지 위기와 시민의 역할입니다. 기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역할은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정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의 시민의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차례는 첫째로 기후에너지 위기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기후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로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넷째로 에너지 전환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시민은 노동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한 질의응답, 토론 순서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위기 현황과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위기라고 하면 기후 측면에서는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보면 기온이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간의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얼마만큼이나 기온이 더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0.4도씩 상승해서 작년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기온이 이 기준 30년간의 평균보다 약 6도씩 이상 상승을 해서 그 이상 고온 면적이 또한 역대 최대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적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도 상승이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것이고 여기 청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기온이 그 하락한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 북반구에서 과거에는 시베리아와 이 북반구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이제 온도 상승이 이제 나타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 북반구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작년의 경우에는 그 이전 2019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보면 지난 20년간 재해 발생 건수가 이전의 그 20년 동안에 비교해서 약 재해 건수는 1.7배, 그 다음에 재산 피해는 1.8배로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재해 발생과 그 인명 피해는 저소득 국가에 이제 집중이 되어서 중국 경우는 577건, 인도 321건 등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 상위 10개국 중에 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피해 또한 이전에 그 20년간 그 1.63조 달러의 1.8배에 달하는 2.97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난 109년, 여기서 109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09년인데 지난 109년간 꾸준히 이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최고 기온과 평균 기온과 그리고 최저 기온이 공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지난 109년간 계속 강수량이 증가하고 강수 일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또한 계절은 지난 109년간 여름 기간은 길어지고 겨울 기간은 감소하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지난해 겪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2020년의 경우 역대 최대의 장마철 그리고 8, 9월에 연년 태풍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여름철과 겨울철에 이례적인 이상기온이 발생해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그 연평균 피해의 약 3배 이상의 규모에 이르렀고 산사태 발생 건수도 76년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2019년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전 피해의 약 2배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이상호군으로 인해서 식염증이 급증해서 식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그 기후변화의 그 발생 원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위적 요인이고 이 인위적 요인은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사실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비롯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너지 원별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데 IPCC에서 발표한 탄소 배출 계시입니다. 보시면 무연탄의 경우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고 그 다음에 유연탄, 경유, 휘발유, LPG, 천연가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위적 요인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산업혁명 그 이후에 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약 0.03%에서 2019년의 경우에는 0.0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요인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IPCC에서 2013년에 발표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활동이 1950년 이후 발생한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부문 가운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부문과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서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량이 87%에 이르므로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화석에너지와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개념에 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는데 사실상 이 신재생에너지는 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한 신재생에너지는 우선 신에너지의 경우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접목되어서 우리가 쓰는 그런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 또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여기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분류 체계를 보면 신에너지에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석탄 액화 에너지, 그다음 석탄 가스 에너지,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에는 이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와 전력 저장 설비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EA에서는 이와 다른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E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합니다. 이 IE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석유 위기, 1973년 석유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이제 OPE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 자원이 이제 그
자원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이제 그 상당히 배타적인 그러한 그 오PEC 산유국들이 정책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때 소비국들이 집결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이 IEA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주로 이제 석유 융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위기 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해서 오늘날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에너지 통계는 바로 이제 그이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모두 집계를 하고 거기서 통계집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IE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E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OECD 국가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고 난 후에 IEA 가입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IEA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이 재생에너지 어떤 분류체계 안에서도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그리고 해양에너지는 똑같이 이제 인정이 되고 폐기물 에너지 경우에는 이제 재생 가능한 그이 생활 폐기물에 한해서만 IEA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 경우에는 지열을 갖다가 난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력으로 발전을 갖다 하는 데 사용되는 지열에너지에 한해서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IEA 그 통계 체계,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그 외의 화석에너지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를 이 IEA의 그 요구하는 그 품맷에 맞추어서 IEA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화석에너지와 대비해서 이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에너지 자원의 어떤 가용 특성을 먼저 보자면은, 재생에너지는 그 보존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고갈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 화석에너지의 경우는 그 보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에너지의 그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에너지 안보 이슈하고 관련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원 보존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범지구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화석에너지는 중동이라든가 러시아 그 밖에 정전 불안 지역에 편중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그 에너지의 그 가격과 그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므로 역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에너지 안보 이슈와 관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잘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는 무배출, 화석에너지는 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용 효율 측면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는 비용 효율 측면에서 화석에너지보다 열이 위에 있고 화석에너지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의 보조 지원 없이도 이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비용 효율 측면에서 열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조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 공급 특성을 본다면 재생에너지는 잘 아시는 그 태양광이나 그 풍력 같은 경우에 그 태양이 있거나 또는 바람이 있을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을 생산하다, 그다음에 중단하다 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되고 반면에 화석 에너지의 경우는 그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된다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재생에너지 경우에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이 전력 계통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가능성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다, 그다음 중단하다 이런 어떤 그 가능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전력 계통에는 어떤 주파수와 이 전압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보안 장치라든가 그런 전력 저장 장치와 같은 보안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어떤 ESS와 같은 전력 저장 장치가 바로 계통의 유연성을 돕는다 해서 결국 유연성 자원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자원과
자원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분포를 보면 재생에너지는 초기에 그 투자비가 집중이 되고 그 이후에 연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초기에 그 비용이 집중되는 반면에 화석에너지는 연료 비용이 계속 이제 그 소요되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비용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는 투자, 고용,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그 2008년을 갖다 생각한다면 그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진국들은 그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그 돌파구로 채택된 것이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입니다. 거기에서 보듯이 이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어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그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와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장 동력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잘 아신 대로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을 갖고 계통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화석에너지는 집중형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것은 계통 제약 이슈와 관련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 화석 연료가 이제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화석 연료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세계의 경우를 보면 에너지 원별 온실가스 배출을 73년과 2018년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973년의 경우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었는데 2018년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석유와 석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3년에는 석유가 50%, 석탄이 36%였는데 2018년에는 석탄이 44%, 석유가 33%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CO2 배출량이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최대 배출원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은 석유에서 석탄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석탄의 배출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중국의 석탄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어떤 그 각 지역별, 권역별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보면은 73년에는 OECD, BOECD, 유럽, 유라시아, 중국, BOECD, 아시아 등의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는 OECD, 중국, BOECD, 아시아, BOECD, 유럽, 유라시아 순으로 이 순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OECD 비중이 65%에서 35%로 급감했고 중국의 비중이 6%에서 29%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BOECD 아시아의 비중이 3%에서 13%로 증가했고 중동 또한 1%에서 5%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경우는 2018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석탄의 CO2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EA 30개 회원국 가운데서 6위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단위당 CO2 배출이 있는데 이 GDP 단위당 CO2 배출량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맨 위는 이제 호주인데 이 호주보다는 이 그다음에 하늘색인 한국이 호주보다는 낮지만 그 밑에 일본이라든가 그 IEA 회원국들의 어떤 평균값보다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화석 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화석 연료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온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의 경우를 보시면 73년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비중이 87%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 기준은 1차 에너지 소비입니다.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력의 경우에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이제 열 에너지의 냉방이나 난방 같은 것은 최종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투입하는 연료를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총 공급을 갖다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3년에는 화석 연료가 87%였는데 2018년에는 화석 연료 비중이 82%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런 그 73년과 2018년이었던 그총 공급량은 보시면은 6,098에서 14,282 MTU, MTU에서 100만 TU라는 얘기입니다. 이 TOE라고 하는 이 용어는 톤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이 석유 환산 톤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량으로 표시하고 그 열량 중에서도 석유 환산 톤이라고 하는 이그 단위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단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 총 공급량이 2배 이상으로 73년에서 2018년에 73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면 2배 이상으로 총 공급량이 이제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 화석 연료 비중은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OECD 경우를 보면 여기서 OECD를 본 것은 OECD는 비교적 선진국 그룹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에서의 어떤 노력은 어떠한 그 성과를 낳았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73년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합친 화석연료의 비중이 95%였으나 2018년에는 이들 그 화석연료 비중이 78%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너지 총 공급량은 3,740에서 5,321 MTOE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석연료의 비중이 95%에서 78%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내 에너지 총 공급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공급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두 번째로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 다음으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입니다. 먼저 수입 의존도를 보면 1차 에너지 공급량,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 공급량이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의 어떤 국제 가격이라든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안보 대응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화석 연료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1차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서 85%가 화석 연료 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에너지 소비의 69%가 바로 이제 화석 연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높은 화석 연료 비중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취약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인데, 그 재생에너지 공급량,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량,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정도인데, 그리고 발전량에서는 이제 그 3.9% 정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IEA 회원국 30개국을 넣어놓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가장 그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기후 에너지 위기와 이번에는 그 에너지 전환 정책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이 과거에는 에너지 공급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정책의 어떤 기조가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배경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그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의 소비 감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먼저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소비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 화석 연료 소비가 이제 그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역시 그 화석연료가 지역적 편재성, 그 부존 특성이 지역적 편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의 어떤 가격이나 공급이, 국제 가격이나 공급이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너지 안보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연료 소비 감축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 세계의 그 에너지 시장이 그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의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세계 저탄소 기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분야에서 우리 어떤 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내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 그리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규제나 가격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살펴본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모두가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자원 활용을 통한 탈화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화석화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비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료 대체라고 하고 이 화석연료의 소비를 갖다가 줄이는 것인데 예컨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그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고효율 기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 노력을 통해서 이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하는 것. 이것을 효율 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 대체와 효율 제고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에너지 소비 구조를 탈화석화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이 곧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실천하는데 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런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에너지 안보 대책,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여러 나라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여러 국가가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감축하는 뭐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갖다가 이제 그 수립을 했고 이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국정 과제 37번과 60번이 바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거가 됩니다. 국정과제 37번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이런 것들 담고 있는데 이 국정과제 37번은 2017년 12월 달에 수립된 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서 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과제 60번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탈원전, 여기에 탈석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 60번은 2017년 10월에 수립된 탈원전 로드맵으로 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소비 측면에서는 저효율 다소비를 고효율 저소비로,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은 전통 에너지로부터 재생 에너지로, 그다음에 전달 체계는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점 과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믹스 개선. 여기서 에너지 믹스 개선이라는, 에너지 믹스라는 말은 에너지 원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구조에 있어서 그 원별 구성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 바로 개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여기서 분산형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분산형과 그다음에 그 시민 참여형,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서 결국 시민이 참여를 높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같은 우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이게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그 미래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이것은 이제 그 통계 측면에서 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통계 측면에서의 그 또는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제도 개선, 이두 가지를 에너지 전환 기반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들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여기 두 가지 있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국정과제 37번, 그 다음에 탈원전 로드맵, 이것은 국정과제 60번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라든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계획과 정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인데,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상위 계획으로 놓고, 그 밑에 하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결국은 이 에너지 기본 계획, 하위 계획으로서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바로 그쪽에 초점을 둔 전략을 국가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수립되었고, 또한 이제 그 요즘 많이 회자되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2020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사실상 이제 에너지 시스템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급 혁신, 계통 혁신,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혁신을 모두 이제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년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근데 분산 에너지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분산형으로 변화할 때그 분산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여러 개의 어떤 그 정책과 계획 등을 통해서 이제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성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점,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는 점, 그중에 이제 하나는 그 유연탄과 LNG 간의 세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그 발전용 연료로서 석탄을 굉장히 싼 연료라고 했습니다. 석탄 발전은 굉장히 그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왔고, 대신에 이제 LNG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이 비싼 연료 가격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인식은 사실상 유연탄이 그 야기하는 어떤 그 공해 비용, 환경 오염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NG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가금이라든가 관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금들이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고, 유연탄은 여러 가지 부가금 같은 것이 전혀 이제 부과되질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관세도 뭐 면제되고 등등 해서 지극히 그 여기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이 경제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돼 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2019년에 이 어떤 사회적 비용,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환경 비용, 외부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유연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을 하고, LNG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인하되어서 결국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과 유연탄 발전 비용과 그다음에 LNG 발전 비용이 그 격차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추정되는 환경 비용을 100% 반영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한 절반 정도만 반영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더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 협상에 사실상 우리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이제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BAU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애즈 유저를 해서 통상적인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를 감축한다 해서 사실은 정확히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4.4%로 감축한다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9년 12월에 결정을 해서 사실 감축 목표의 방식을 병행한 것도 절대량 방식으로 병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의 저탄소화 효율화. 이것은 1차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감소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원단위라고 하는 것은 총 에너지 소비를 그 GDP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 단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의 GDP를 생산하는 데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 생산에 투입되는 그 에너지 소비량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 에너지 효율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원단위라 하는데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2019년에 3.4%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원단위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이 원단위가 하락하려면 GDP가 늘어나거나 또는 에너지 총소비가 총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거나 합니다. 근데 이것은 2019년으로 여기서 굳이 얘기한 것은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영향을 인해서 이 GDP라든가 에너지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나타나기 때문에 2019년까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2019년에 3.4%의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너무 따분해질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몇 가지 꼭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원전 균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면 원별 보급 목표가 태양광은 128%를 달성했고, 반면에 이제 육상 풍력은 84, 해상 풍력은 17로 사실상 에너지 원간의 균형이 상당히 그 앞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LC 시장 불안정성 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RLC라는 것은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에게 정보를 알릿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알릿이라는 것은 알릿 그 공급 인증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인데 이 인증서는 인증서 시장에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 판매한 그 대금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그 하나의 그 수익이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여 1차적인 수익을 얻고 거기에 알리시 시장에서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이 알리시 인증서를 판매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어떤 수익이 이 사업자에게는 자기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을 사실 그 이상으로 또 커져야만이 사실은 이제 채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RLC 시장이 불안정해서 RLC 가격이 낮다고 한다면 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결국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RLC 시장이 불안정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정책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이것은 그냥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세제 및 가격 체계 조정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정되는 그 환경 비용 외부 비용 추정치의 50%만 이 개별 서비스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정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 발전 축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단계적 감축 및 생태계 육성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에너지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그, 광역 지자체 단위까지 에너지 통계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의 에너지 수급 통계는 불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지자체 단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통계 구축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뭐냐면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주력 에너지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어떤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곧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 기술적 기반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분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 생산 설비가 소비지에 인접하는, 인접하여 입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화의 효익은 소비자의 에너지 시스템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은 에너지 효율, 태양광 발전, 마이크로그리드, DR 등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D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 반응이라고, 디맨드 리스폰스에서 수요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소비자의 그 전력 소비 행태를 조정하여 이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거래소에서 전력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지금은 전력이 피크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이 전력 소비를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소비자가 이제 거기에 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는 바로 이 수요 반응 활동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대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중개 사업자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전력 수용가들을 묶어서 이러한 어떤 그 수요 반응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전력의 그 발전량 그 발전량이 그 피크를 칠때이 사실은 이제 전력 발전 설비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 돼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연시키거나 또이 피크를 갖다가 완화하고 낮추고 또는 다른 시간대로 옮기고 해서 이 발전 설비 투자 수요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DR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시장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시스템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디지털화가 갖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과 통신의 개방화, 그리고 실시간화, 그리고 자동화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어떤 기반들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 BTM이라고 하는 것 등이 어떤 이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력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력화라고 하는 것은 전력 형태의 최종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석유 연료를 그 수송용 연료로 사용해 왔는데 전기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확대되면 결국은 수송용 연료가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난방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무슨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라든가 또는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사실 전력으로 이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전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전력화는 그 전력화가 갖는 효익은 저탄소화 그리고 분산에너지 자원 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탄소화를 갖다 촉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계통에 투입되는 전력이 화석 연료를 베이스로 한 것이 지배적이면 이러한 어떤 효익을 갖지 못하겠지만 만약 재생에너지 전력이 이 계통에 상당히 많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점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력화는 전력화라는 현상 자체가 어떤 저탄소화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화를 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은 전기차, 자동차, 송전, 충전 등등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 소비처 인접지에서 전력의 생산, 저장, 관측,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수용과 인근의 어떤 이 분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산 자원에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반응 자원,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통합 발전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씩 보면은 신재생에너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배터리라든가 양수발전, 수전해, 충렬조 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양수발전은 전력이 생산되었는데 이 생산된 전력이 그 저장이 될 수가 이제 사실상 없고 저장하기가 힘드니까 그 대신에 양수발전을 통해서 물을 갖다 끌어올려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전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내리면서 그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전력을 발생시켜 그것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수전에는 전기분해, 잉여 전력을 가지고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충렬조라는 것은 어떤 그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거대한 어떤 그 욕조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력이 이제 잉여 전력이 있을 때 이것을 갖다 가열을 시켜서 더운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해당하고 이것이 아까 앞에서 유연성 자원이라고 한 개념이 나왔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반응 자원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는 전력계통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 지역 전력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발전소라는 것은 이제 VPP, Virtual Power Plant라고 하는데, 이 통합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분산에너지 자원이 여러 가지가 이제 서로 연계해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각자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모두 묶어서 최적화를 기하면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최적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력 연계 전력과 비전력 부분의 연계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전기차 중에 V2G가 나오고 P2G가 나오고 P2H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력 비전력 연계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원래의 어떤 명칭은 섹터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섹터 커플링이라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에너지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보완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수요 저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한 이미 포함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발전 부문의 이용의 전력을 수송 난방 가스 부문의 에너지와 결합해서 필요시 상호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이 내용들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변화를 한다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이것은 보시면 생산, 시장, 송전, 배전, 소비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생산은 소수의 대규모 발전에서 다수의 소규모 발전으로 변합니다. 보시면은 이 전력이 생산이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원자력과 화석연료와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전력들이 중앙 집중형으로 사실은 이제 그 생산을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는 이제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경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전국에 그 소비체 전부 이제 전력이 이제 뿌려졌지만 이것이 이제 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하에서는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어떤 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엮는 것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그리드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송전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이렇게 그 고압 전력 위주로 이제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송전도 대형의 어떤 그 송전과 배관에서 소형의 어떤 그 송전선과 배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송전 다음 단계가 이제 배전인데, 그 배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일방적으로 이 송전선을 통해서 이 배전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과에 공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배전 단계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소비자가 전력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남는 전력은 역송도할 수 있어서 양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전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소비는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용가는 전력 수용가는 과거에는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는 그러한 그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프로슈머라는 것은 자기가 태양광 발전설비나 이런 것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자기가 사용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역송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슈머가 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을 모두 하는 그 능동적인 그런 입장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전력 계통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보면은 전력 계통의 경우는 기존에는 그 발전, 송전, 배전,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발전, 송전, 배전,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라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발전, 송전, 배전, 그다음에 수용가로 가는 것은 같으나 이 수용가에게는 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전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전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이 DSM, Demand Side Management, DSM, 수요 관리, 그 수요 측면의 관리를 담당하는 이런 어떤 이 수요 관리 그 설비가 또한 이 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이제 최적화해 줄 수가 있고 소비자에.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발전에서 송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인터미터 제너레이션 이건 뭐냐 하면은 그 간헐성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또는 풍력 발전과 같은 간헐성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기가 바로 여기에 투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그 송전과 배전 사이에 에너지 스토리지, 아까 앞에서 본 ESS 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투입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에서 이제 그 최종 수용가에 이르는 이 사이에는 여기서 AMI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지능형 계량기입니다. 지능형 계량기 설비가 이제 여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분산형 전원 같은 것들도 또한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시스템은 그 지금 기존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어떤 변화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를 고려할 때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정리해 보자면 에너지 시스템은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주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서 분산 에너지로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은 독점 시장에서 경쟁 시장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은 독점 사업자에서 이제 프로슈머로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은 기존에는 이제 사적 비용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으나 생각했으나 앞으로는 이제 사적 비용 외에 외부 비용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봤던 유연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갖다가 반영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외부 비용들이 이제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제도는 기존에는 이제 그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 사업자에게 총괄 원가를 보장해주는 평균 비용 가격 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경쟁 가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시장의 여러 가지 과제를 갖다 안고 있는데 에너지 시장 그 외에도 제도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청사진을 빨리 설계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시스템 간의 유연한 이행 경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세계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 변화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에너지 부문의 고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량이 약2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세계 에너지 부문의 고용량은 이 12년에서 19년 이 기간 중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화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2년에서 19년까지 이때의 그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량은 재생에너지 부문은 그 고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 재생에너지 부문의 원별 고용량을 본다면 태양광, 바이오, 풍력, 태양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세계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용의 성평등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는 22%에 불과한데 재생에너지 부문은 32%로 이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전환 관련 부문의 고용 변화 전망을 갖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 변화 현황을 봤으면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 변화 전망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환 관련 부문이라고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너지 전환 관련 부문이라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개통, 그다음에 고도화, 에너지 효율 등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 변화에서 본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뭐 재생에너지가 보통 한 이제 그 전체의 한20% 정도 이하의 비중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유연성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과 같은 이 간헐성 자원들이 전력 개통에 그 간헐적인 전력 공급은 이 전력 개통에 주파수와 전압을 갖다가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저장 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재생 에너지만으로만 놓고 볼 수가 없고 그때는 이 재생 에너지 외에도 이 전력 개통의 어떤 유연화라든가 고도화를 위한 자원들과 에너지 효율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놓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 기관은 이게 이레나라고 해서 이레나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기구인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재생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통계에 관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에서 2050년까지 그 전환 관련 부문의 고용량을 전망을 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PE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 기준 시나리오, 각국 정부가 현재의 어떤 그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준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고 1.5 하이픈 S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기온 상한을 그러니까 기온의 그 상한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할때 1.5도씨 이내로 하는 상당히 그 도전적인 그런 기후 목표를 갖다 가상했을 때 그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전 시나리오, 이것은 기준 시나리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용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전환 관련 부분이나 앞에서 본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쪽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그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화석연료 부문에서는 투자 감소로 인해서 고용이 정체 내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전환 관련 부분의 경우에는 이 고용이 2021년, 30년, 50년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하는데 그이 도전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30년이 이제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부문에서는 그이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2030년까지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50년까지도 증가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갖다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2021년에서 이 30년으로 갈때 역시 감소하고 여기서 50년으로 갈때또 역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이 도전 시나리오에서는 이 화석연료 부문의 고용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도전 시나리오와 기존 시나리오를 갖다가 놓고 봤을 적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이제 그 고용량이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갖다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그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이 고용에 그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사실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촉진, 그다음에 화석 발전 그 감축,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부문 간 결합, 섹터 커플링 아까 봤죠. 그다음에 전력의 운영과 저장,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에너지 P2P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는 에너지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예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서 이 디지털화의 경우를 보면 디지털화는 이것은 일단 그 앞에서 그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이 디지털화가 이제 석유가스 부문에는 어떤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이제 그 상류 부문이라는 석유가스 개발 탐사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를 상류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석유, 원유를 캐내는 걸 상류 부문, 그 다음에 그것을 정제하는 것을 하류 부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류 부문의 어떤 비용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시추 소유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그 통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에 관련 인력들의 수요는 역시 이 와중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력과 열쪽 부문에서는, 장비의 어떤 생산성이나 신뢰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노동 집약도가 감소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제조와 유지보수 부문에서 이 노동의 집약도가 감소한, 발전해서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부문을 놓고 보게 되면은 로봇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 청소라든가 드론을 이용한 이제 풍력 터빈 감시 등이 이제 앞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용의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본것 중에서 에너지 그 P2P 중에 에너지 P2P에 관해서 보면 에너지 P2P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태양광 발전을 그 설치한 수용가와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가진 수용가, 그 다음에 그이 옥상형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수용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수용가들이 서로 간에 이 전력을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에너지 생산자 소비자로서 에너지 상호 거래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보급 확대와 이연성 제고, 그다음 전력 수급 균형화 등등의 이러한 어떤 그 전력 보조 서비스 기능 등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시장이 어떤 그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고용 창출 요인이 된다. 에너지 P2P는 고용 창출 요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부문별 고용 효과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간단히 이제 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문의 고용 효과 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는 노동 집약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육상 풍력과 수력,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는 노동 집약도가 원자력, 주택용 태양광, 화력발전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스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그 노동 집약도가 다른 어떤 화력발전보다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그 이 시장 입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전력 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 발전 부분에서 그 이 기술 진보가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옥상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설치 분야에서 고용이 굉장히 높고 반면에 이제 기술 진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도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진보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 고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물 부분과 자동차 산업 등등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고용 효과 이것은 이 탈화석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 효과가 부문별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먼저 발전 부문의 경우에는 이 탈화석화가 결국은 이제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증가시킬 것이고 하지만 이 태양광 풍력 발전은 이제 그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많이 설치하면은 결국은 태양광 풍력이 설비 수요가 증가해서 설비 용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발전 부문의 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이 발전 부문의 고용 효과가 어떠한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설명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연 기관차의 경우에는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료 전환이라는 것은 옥수수와 같은 곡률을 원료로 하는 에탄올 같은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것은 고용 창출 효과가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어서 비에너지 부문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설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화석연료 수입국이라든가 저탄소 기술 수출국 등은 이 그들이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화석연료의 어떤 수입국이나 화석연료 산업 그리고 화석연료 생산이나 제조의 비중이 큰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당연히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이 그 도입이 됐을 적에 당연히 이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IEA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분석한 것인데 이 보고서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일단 보면은 이제 그 전력의 경우에 이제 전력 사용이 불가능한 인구는 세계 인구 약 78억 명 중에서 거의 뭐 한 7억 9천만 명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들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 지역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전환 내지는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2030년에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사 연료는 청정 취사 연료 사용이 불가능한 인구가 세계 78억 명 중에서 약 26억 명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중국 등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을 통해서 2030년 세계 인구의 55%가 청정 취사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 사용에 어떤 그 에너지 접근성이 제고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에너지 사용의 제약은 경제 발전, 건강, 성평등, 교육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대기 오염 감소와 시민 건강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서 540만 명이 연간 조기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러한 어떤 문제는 신흥국가와 이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대기오염 피해는 그 2050년에는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2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감소는 85%가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계의 에너지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에너지 지출이 2000년에는 이제 그 2,800달러였는데 이것이 2030년이 되면 2,30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비는 가계의 에너지 지출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점하고 있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2030년에는 30%, 그다음에 2050년에는 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비용의 경우는 가계 에너지 지출의 10%를 갖다가 이제 정했는데 이것은 난방 및 취사의 어떤 전력화로 인해서 2050년에는 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요금은 가계 에너지 지출이 35%에 불과하지만 2050년은 90%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력화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가계 에너지 지출이 가처분 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4%였으나 2050년에는 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가계 에너지 지출이 2030년에 약60% 증가하고 2050년에는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가처분 소득의 4%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과 기업의 행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행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그 행태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과 투자, 법 규제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제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관찰된 바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등이 실제로 그 행태 변화의 잠재적 효과를 입증한다고 봅니다. 즉 시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행태 변화를 위해서 정부는 행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명확한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행태 변화가 이제 갖는 효과를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보면 행태 변화가 가져올 배출 감축 효과 중에서 4분의 3은 정부 주도형, 4분의 1은 자율형의 효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태 변화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어떤 자율적인 행태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태 변화의 어떤 그 배출 감축 효과 중 정부 주도형의 효과가 약 4분의 3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주도형이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형 행태 변화의 어떤 그 예를 들자면 대도시의 공해 차량 운행 금지라든가 도로 주행 속도 하향 조정,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등을 넣을 수가 있고 자율형의 행태 변화는 가정 사무실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행태 변화를 통한 배출 감축 효과 전망을 했는데 2050년에 배출 감축량의 여기서 보시면 배출 감축량의 한 40%는 저탄소 기술 채택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이것은 그 발전 부문과 제철 부문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이 배출량 감축의 55%는 시민 참여에 의한 저탄소 기술 채택. 이거 뭐냐면은 시민의 참여에 의한 연료 전환, 전력화, 효율화 등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배출 감축량의 55%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출 감축량의 8%는 행태 변화와 소재 효율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송 양식이 전환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절약이 이제 촉진되고, 그다음에 소재 효율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소재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저가에 상당히 그질 낮은 그러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급 소재만이
고급 소재만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질낮은 저질의 소재를 가지고서도 그 전체 품질에 그 손상이 없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소재의 효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로 도식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행태 변화 및 소재 효율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 청색 부분은 시민 참여에 의한 저탄소 기술 채택.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이 저탄소 기술 채택. 시민 참여에 의한 저탄소 기술 채택의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후 에너지 위기와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은 첫째는 우리는 이제 기후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호 확대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 집중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주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서 분산 에너지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시장, 제도,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넷째는 에너지 전환은 노동 시장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시민들의 행태 변화는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어떤 추진 동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강도 높고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은 실상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이 이제 상향식이 아니라 이제 하향식으로 수립 시행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지속성과 추진력이 정치적 상황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발성, 지속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후에너지 위기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은 노동자이자 소비자이며 납세자이자 유권자입니다. 기후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은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극복의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는 주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역할 모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정순 박사님 발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9시 24분인데요. 약 1시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잘 재밌게 들었습니까? 네. 예, 좀 다소 전문적인 상황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요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지금 중요한 그런 주제라 가지고 발제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종합 토론회는 기술을 안 해주시고 구두로만 얘기를 해줬네. 우리가 다 받아 적고 메모를 했을 줄로 압니다.